A cello made out of a shiny. (웃음)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교과서를 통째로 다 외웠어요. 아, 통째로. 네, 똑같이 하고 있네요. 한참 동안 쓰네. Buttons. 아, 어제 외우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 어저께 완전 열심히 외웠거든요? 안 써져요. 아니, 원래 이게 외우면은 저런데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보드마크를 딱 들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잘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 끊기는 거예요. 쓰다가 끊기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진짜. 저는 울면서 공부하는 하리를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30대 초반까지 울면서 공부했었거든요. 예. 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을수록 그런 스트레스는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하면 더 힘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거를 습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